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술 먹자 사진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다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돌아가서 꼭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사진술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갈 건데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기분으로 앞부분의 사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퍼스펙티브, 원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미지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아왔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사진술을 만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사진술의 본질은 뭔지 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진 조작술의 역사가 진행될 건데요. 조작술이라는 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영문 제목으로는 Manipulated Photography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사진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다뤄요. Alternative Photo Process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사진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뭐 그런 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외우는 것도 재미없고 지루하잖아요. 뭐 그리고 그게 뭐 사진술에서 끼치는 영향이라고 해봐야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발전의 단계 정도를 이해하는 건데 그게 내 사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사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봤으니까 이제 이 사진이 발전하면서 어떤 것들을 찍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진들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의 아니게 책 광고를 좀 하게 생겼네요. 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이 책 말고도 다른 책에서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 제가 이 책을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은 텍슨이라고 하나요? 텍슨이라고 하나요? 저 이거 못 읽겠어요. 이거 독일에 있는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에요. 그리고 제목은 Thousand Photo Icons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사진들을 소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곳은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책을 쓸 때 관여했던 메인 큐레이터 중에 한 분이 제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커뮤니티 체어였습니다. 트리스 뮬리건이라고 하는 사진 역사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포토그래피에 관심 많으셔서 그런 사진집도 많이 썼고요. 뭐 로버트 파커 해리슨 같은 유명한 사진가를 발굴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기도 했던 그런 큐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받았었고요. 책 속에서 다양한 사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책 속에 있는 사진 중에 몇몇 사진은 오리지널을 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학교가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랑 가깝고 코닥의 본사였던 라체스터 지역에 있었던 학교였기 때문에 트리스 밀리건이 진행했던 수업에서는 제가 한 학기인가 두 학기 동안은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에 가서 그 컬렉션들을 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억이었고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던 곳이기도 했고요. 이 책을 통해서 모든 사진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에서 컬렉팅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이 사진들을. 이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는요. 조지 이스트만이란 사람이 바로 코닥의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코닥을 만든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사진술로 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더군다나 이분은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끔찍이 여겼는데 라체스터 다운타운에 가면 이 조지 이스트만이 살았던 저택이 있습니다. 그 부에 비하면 아주 소박한 저택이 하나 있는데요. 2층에서 가장 뷰가 좋은 방은 어머니 방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바라다 보이도록 그렇게 설계한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가 있는데요. 별명은 아마 그린하우스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이제 푸른색들이 많고 식물들이 많은 그런 그 곳이었는데 조지 이스트만이 죽기 전에 거기를 박물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인터내셔널 포토그래피 앤 무비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인가 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박물관을 만들고요. 그 정원 앞부분에 저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원 앞부분에다 땅을 샀는지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지하로 파가지고 수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몇 층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가본 거는 지하 4층까지 내려가 봤던 것 같아요. 지하로 많이 땅을 파서 거기다가 작품들을 소장하고 그리고 컬렉션들을 모읍니다.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컬렉션 중에 하나가요, 아마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는 그 저택을 부르는 명칭일 거고요, 아까 얘기한 박물관은 따로 명칭이 있었는데 그 박물관에서 주로 소장하는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타겟이 있는데 그 타겟의 첫 번째는 사진사로 정말 의미가 있는 사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컬렉션은 영화용 무비 필름이에요. 초기에 만들어졌던 영화라든지 이런데 필름들 원본을 구매해서 잘 보존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초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파손이나 이런 위험들이 있는 것들은 디지타이징 작업을 하거나 재복원 작업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영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영화 필름 원본들을 꽤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지막으로 컬렉팅을 많이 하는 게 카메라 장비에 대한 컬렉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 발명된 카메라 이런 것들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다양하고 폭넓은 컬렉션을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천장의 사진을 모아서 책으로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요겁니다. 뭔 것 같으세요? 요 사진. 제가 사진을 띄워놓긴 했는데 이 사진의 뭐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찍혀진 연도는 1848년입니다. 1848년이란 얘기는 사진의 거의 초창기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쫙 펼쳐져 있는 여러 풍경들, 넓은 풍경들을 사진에 찍고 싶었어요. 그런데 낮장으로 찍어서 한 액자 안에 집어넣은 거죠. 왜 이랬을까요?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파노라마를 찍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만들어진 다게레오 타입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으면 필름 한 장만 얻을 수 있었어요. 필름이 곧 인화지이고 인화지가 곧 필름이었어요. 넣고 한 장 노출시키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의 화면을 이렇게 넓은 폭을 찍고 싶으면 카메라가 넓게 나오는 카메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렌즈가 정말로 정밀 가공되고 큰 렌즈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찍어서 그 위치에 배열해서 이렇게 파노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기 좋게 하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당시 어쨌거나 다게레오 타입이나 유리 원판이나 이런 필름들은 기본적으로 파손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액자 형태로 만들어서 틀에 넣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아마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회화에서는 랜스케이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냥 넓은 캔버스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화가가 눈으로 보고 그 풍경을 쫙 그려 나가면 돼요. 그래서 랜스케이프의 초기에 형태는, 물론 풍경화라는 것 자체가 그려지기 시작한 거는 꽤 근대에 와서입니다. 르네상스도 지나고 이제 더 이상 종교가 회화를 독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을 때 랜스케이프가 생기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추정이긴 하지만 영주라든지 돈이 많은 신흥 부자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펼쳐 보여서 저장하는 의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지의 풍경을 담아놓는 형태로 시작됐을 거예요. 물론 경치 좋거나 멋있는 풍경을 담아놓기 위해서도 그려졌을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풍경화가 탄생이 됐는데, 사진술이 그 이후에 발명이 됐고 회화보다 훨씬 더 사실감 있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풍경 사진을 찍고 싶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진가들은. 그런데 카메라라는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이런 형태로 따로 찍어서 액자로 따로 껴서 그걸 한 액자에 집어넣는, 한 틀에 집어넣는 정도가 아마 랜스케이프를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요 사진은 아까랑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보시면 알겠지만 프레임이나 틀이 없습니다. 그냥 사진이 딱딱딱딱 배치가 돼 있어요. 이 배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배치는 기존의 다게레오 타입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다게레오 타입은 원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금속판 자체를 사진으로 놓잖아요. 그런데 이 금속판으로 사진을 찍으면 다게레오 타입이 약품 처리를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테두리 부분이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깔끔한 영상을 얻지만 테두리 부분은 되게 지저분합니다. 초상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사람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마운트를 대서 틀을 만들어서 가려놨죠. 그런 형태로 가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로 뽑아서 이렇게 나란히 붙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지저분하고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찍는데 상당히 까다롭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쓰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하나의 인화지에다가 여러 개의 사진을 인화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칼로타입이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내가 포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 원판 하나 가지고 여러 장의 복사물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나란히 필름을 얹어서 인화함으로 인해서 한 장으로 이어진 것처럼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사진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장을 나눠서 하나로 인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진은 또 다른 형태의 확장을 꾀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사진 조작술이죠. 지금도 많이 하시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찍은 다음에 프로그램에다 탁 집어넣고 스티치하는 프로그램들 이용하잖아요. 이미 1800년도 중반 때에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임으로 인해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폭넓은 랜스케이프의 풍경을 찍는데 불가능했던 것을 여러 장을 나눠서 인화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내가 포즈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가들은 보다 더 창의력 있는 그런 조작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 사진은 어떠세요? 요건 블랙앤화이트처럼 보이죠. 그런데 뿌옇게 투명해 보이는 이미지도 있고 오버랩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론 초기에 만들었을 때는 심령 사진처럼 그렇게 활용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봤을 때는 완벽하게 형태가 있고 불투명한 물체인데 사진으로 옮겨지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고 반투명 상태로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냈죠. 이 기법은 지금까지도 뭐 유령을 표현할 때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죠. 영화에서도 쓰고요. 사진에서도 많이 써요.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멀티 익스포저라고 해서 다중 노출이죠. 카메라에 필름을 놓고 여러 번 찍는 거예요. 한 필름에다가. 그래서 상이 여러 개가 겹치도록 만들어서 추가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사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을 부여하고 뭐 주제를 부여하고 내용을 부여하는데 이 사진은 기본적으로 가장의 고뇌? 뭐 요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족 앞에 침대에 앉아서 잠을 못 이루는 귀신 같은 존재로 표현을 했어요. 바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확장 방법을 선택한다 그럴까? 지금도 포토샵을 이용해서 사진을 얹어서 합성을 하거나 이럴 때 약간 투명도를 줘서 귀신처럼 만드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필름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현상을 하기 전까지는 이 투명도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진가들은 정말로 노출을 측정하고 이때는 노출도 측정을 못했겠지만 그 다음에는 막 노출을 측정해서 몇 프로 노출을 줘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 무수히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괴기스러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이쯤 되면은 사진이 이제는 단순히 뭐 기록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오락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영화나 이렇게 연속적인 것들을 즐기면서 좋아하지만 이 당시는 이렇게 사실감 있는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신기하고 볼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곳이나 이런 데서는 돈을 받고 저런 사진 한 장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도 흔히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재밌고 좀 더 신기한 그런 화면들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멀티 익스포저는 그런 도구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귀신이라든지 뭐 놀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성해서 만드는 것처럼 다중 노출을 통해서 원판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찾아낸 사진가들도 존재했다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평범한 사진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상당히 회화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는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런 천국이 표현됐다면 오른쪽 편은 오히려 어둡고 슬프고 괴로움이 표현되는 그런 형태예요. 이거의 제목은 인생의 갈림길 뭐 이런 형태의 아주 내러티브가 있는 아주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지만 당시 기술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형태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진은 한 장으로 그냥 찍을 수도 있어요. 여러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너 이렇게 서 이렇게 세팅해 놓고 빵 찍으면 바로 깔끔하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진은 그렇게 찍혀진 건 아닙니다. 어떻게 찍혀졌냐면 총 19장의 사진을 하나의 종이에 인화한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찍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멀티 익스포저라는 것이 아니라 찍을 때는 각각 찍고 그것을 하나의 종이에다 인화하는 방법. 네가티브 원판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것을 인화지 하나에다가 다시 네가티브를 전개해서 포지티브로 바꾸는 그런 형태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에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진만 딱 놓고 보면 아 이게 합성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들기는 좀 힘들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것을 상당히 금기시하는 집단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그거죠. 현실을 찍은 게 아니니까 이건 사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진 초기부터 이렇게 만들고자 노력했던 사진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은 이 등장인물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서 따로 찍고요, 배경 따로 찍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인화지에다가 이렇게 합성하는 방법으로 구성한 겁니다. 황당하죠?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그냥 찍으면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마 이런 것들이 사진술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아마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한 장에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 머리 묶고 있는 아줌마 따로, 그 다음에 뒷배경에 애들 이렇게 앉아있는 거 따로, 그 다음에 저 뒤에 모자를 들고 나무를 보고 있는 사람 따로, 오른쪽 귀퉁이에 이렇게 둘 서 있는 아이도 따로, 이렇게 따로 찍어서 한 장으로 만든 사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뭐 이렇게만 놓고 보면 모르겠지만 이 중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사진을 놓고 거기다 밑그림을 그려서 아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다라는 스케치가 있고요. 그걸 토대로 나머지를 찍어서 이렇게 한 장으로 합성하는 그런 과정들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이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자기 딸내미를 보지 못해서 뒤돌아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있는 거, 이런 장면들조차도 몇 장의 네가티브 필름을 만들어서 하나의 인화지의 프린트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썼던 거죠. 물론 기술적으로 한 장에 찍는 방법도 가능했지만 그것은 좀 쉽지 않은 연출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죽어가는 딸을 찍어놓은 사진과 창을 바라보고 있는 아빠의 사진을 따로 찍은 것을 하나로 합쳐서 이야기를 좀 더 구성있고 그 다음에 회화처럼 한 장의 이미지로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런 방법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이 나와있던 사진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본이 될 때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는 사진 하나를 프린트해놓고요. 그 주변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다. 또 모델을 섭외해서 이 포즈대로 사진을 만드는 거죠. 찍어서 다시 합성을 해서 하나의 사진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스타일이 상당히 유행을 했던 거예요. 누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풍부한 이야기로 한 장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경쟁의 모티브가 됐던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아마 이렇게 작업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에 필요한 사진들의 소스를 찍고 그걸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멋있게 합성을 하고 티 안 나게 잘 조절을 해서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의 사진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진가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진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영화에서도 많이 쓰이죠. 다양한 특수효과들을 한 장으로 겹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연습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후에 뭐 그 영화에서도 많이 이런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월트 디즈니가 썼던 이 다양한 셀의 닫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의 초석이 됐던 작업 중에 하나예요. 아마도 이 작업들을 통해서 레이어라는 개념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 사진들이 얼마나 조작되려고 애를 썼는지 아실 수 있겠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진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들의 머리가 무수히 많죠. 머리가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합성을 했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세 방향도 다르고 조명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찍을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그림자도 지고 겹치면은 어두워지고 당시 카메라 기술로는 또 노출 시간도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키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정시키기도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장에 다 몰아넣었어요. 왜 몰아넣었을까요? 이 사진이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당시 여성들의 머리 스타일을 해주는 헤어샵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있었던 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머리 스타일을 이 안에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손님이 와서 나 이 머리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머리를 재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형태로 기록을 남기되 그 기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도 사진술이 요긴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도 상당히 재밌는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머리들만 모아놔서 좀 징그럽기도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그 시대의 머리 스타일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록성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도 사진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뭘까요, 그럼? 아까 거랑 유사한 형태이긴 해요. 뭐 이런 거 합성할 때는 뭐 한 장의 인화지에다 여러 개 이렇게 인화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인화한 걸 이렇게 가위로 종이 형태로 만들어졌을 테니까 가위로 오려서 콜라주로 붙인 다음에 그걸 다시 사진을 찍어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거나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아마도 발레 발동작에 대한 기록물로서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여러 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책 형태로 만들면 더 좋겠지만 자세히 보이고 당시 사진술은 상당히 비싼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장의 책으로 만든다는 건 정말로 부담되고 정말로 비싼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장의 포스터처럼 이 원작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 뭐 끼켜봐야 뭐 한 A4 정도 사이즈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발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진이 조작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런 사진도 있어요. 요거 보시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합성한 것 같죠? 이래저래 막 붙여놓고 여기 붙여놓고 저기 붙여놓고 막 누적돼 있어요. 밑에부터 위까지 쭉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성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집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마차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도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 뭐 저 말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집을 배경으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일종의 가족 앨범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족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 사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분은 삼촌이야, 이 사람은 고모고 이 사람은 이모야, 뭐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이렇게 한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성의 영주고 이분은 이 집에 살고 이분은 뭐 말을 좋아하고 이분은 뭐 농사를 짓고 뭐 이런 형태로 하나의 가족 사진을 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사진은 계속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활용되는 수단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아마 좀 재밌을 거예요. 비율이 좀 안 맞죠? 좀 작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크게 위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차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차는 더군다나 사진도 아니에요.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당시에 귀족이고 그림을 좋아하긴 하지만 잘 그리지는 못하고 시간은 많고 그런 분들이 가족 사진들은 많을 테니까 뭐 부자니까 사진들 많이 찍어놨겠죠. 그 중에서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콜라주라는 거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배경에 그림을 그려서 하나의 취미생활 혹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뉴 미디어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갖다 놓고 거기에 그림 그리고 뭐 줄 붙이고 막 이런 작업들 많죠. 그런 것들의 원조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진은 다양한 표현의 도구로서도 활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은 이렇게 제한적이고 이렇게 고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위한 수단으로서 쓰여졌어요. 뭐 재밌는 뭐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선 별걸 다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재밌죠. 이렇게 바위 같은 데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 앞에 방갈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뒤에 이제 물이 있는데 해수욕을 즐기는데 그 해수욕 즐기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 모가지를 댕강 잘라서 이렇게 물 위에 띄워놓는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진 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당시에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의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진이나 모든 예술도 마찬가지로 뭐 예전에는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종교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목적성에 맞춰서 돈을 지불하고 화가들을 고용해서 했다면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됐고 더군다나 그 유럽이 제국주의가 활성화되면서 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대량으로 생산됐고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별로 할 일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노예들이 다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수단으로 이런 재밌는 작업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지금 포토샵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는 거랑 유사하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조금 특이해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두 장이 나란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란히 있을까요? 요 사진은 스테레오그래프라고 하는 사진의 일종입니다. 요건 어떻게 찍냐 하면 카메라를 가지고 요렇게 하나 찍고 그 옆에다 놓고 하나 찍기도 해요. 혹은 렌즈 두 개 달린 걸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요렇게 한 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최근에 우리 VR이라든지 혹은 입체라고 그래가지고 두 영상을 같이 오버랩 시켜서 보는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진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스테레오그램을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요. 왼쪽에 맨 밑에 있는 것이 왼쪽 맨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들고 보는 겁니다. 가리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보는 VR과 완전히 동일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지금 VR은 핸드폰을 놓고 본다면 얘는 아까 찍은 그 사진 같은 거를 앞에 놓고 왼쪽 눈은 왼쪽의 이미지를 오른쪽 눈은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로 보고 있으면 두 사진이 오버랩돼서 실제로 입체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스테레오그래프는 예전에도 존재했어요. 지금 VR 기술이 뭐 대단하다, 새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1800년대예요. 그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사진을 봤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돈 받고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왼쪽 위쪽에 보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조금 개선된 형태예요. 안에 이제 초가 들어가요. 그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양초가 들어가서 불빛이 있고 그 안에 사진 두 장이 이렇게 배치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렌즈가 있죠. 그게 저반 렌즈예요. 내가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그 사진 두 개가 따로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여서 입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박스예요. 아마도 이렇게 밤이라든지 혹은 귀족의 뭐 거실이나 이런 데서 이런 사진을 즐기거나 그럴 땐 이런 도구를 쓰지 않았나. 때에 따라서 이것도 돈 받고 보여주고 그랬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근시일에 만들어진 거예요. 1980년대 이럴 때는 우리 놀이동산 지금은 에버랜드지만 그때는 자연농원이었던 그런데 가면 자연농원을 찍어놨던 이런 디스크를 팔았어요. 원형 디스크. 그리고 이 원형 디스크를 오른쪽에 보면은 까만 것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두 개 저반 렌즈가 있는 게 있죠. 거기다 그 원형 디스크를 끼면 그 원형 디스크 양쪽 끝에는 그 스테레오그램 양쪽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햇빛이나 밝은 데다 놓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디스크가 돌아가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스테레오그램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의미의 VR과 완벽히 동일한 기술이고 입체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진이 변형되어 온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사진들이 표현력도 확장되고요. 보여주고자 했던 것도 확장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은 칼라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벚꽃이 펴있고 인력거가 막 지나가고 풍경을 보시면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본에서 촬영된 사진인 것 같아요. 벚꽃이 주로 많이 피는 데가 한반도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의 벚꽃이 가장 예쁠 텐데 그 중에 일본은 일찍 개방화되고 서구 문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진이 꽤 빨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찍어진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을 유럽으로 가져와서 아 이런 나라가 있대, 이런 풍경이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벚꽃은 정말로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예쁜 꽃이잖아요. 그리고 서양인들 눈에는 비단이라든지 이 동양의 그 옷이 상당히
현란한 색깔을 가지는 아주 멋진 색깔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그런 색깔의 옷을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점령하고 나서 제일 많이 가져갔던 게 인도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런 염색된 천이었습니다. 인도뿐만이 아니에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점령하고 나서 거기서 많이 가져갔던 것 중에 하나가 짙은 자주색의 염색된 천이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가져왔어요. 그 정도로 서구 문명에서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는 이런 옷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사진이 그 당시까지도 흑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흑백 사진을 가지고는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없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인화지에다, 다시 말해서 종이에다가 사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종이는 물감이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채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칼라 사진보다도 훨씬 색감이 다채롭고 예뻐요. 물론 지금 시간도 좀 지나고 뭐 이게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작게 보이고 카피된 거니까 정확한 색깔들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볼 수 없지만 당시 기술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칼라 사진이라는 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흑백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에서 채색하는 거나 칼라 사진을 찍어서 그 색깔을 변형시키는 거나 이 당시에 했던 거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똑같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물감을 통해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사진도 꽤 많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이런 형태가 쓰여지게 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사진 몇 장을 좀 봤어요. 이것도 꽤 많이 이야기가 진행이 됐네요. 이 사진들을 통해서 사진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가졌던 한계와 그 다음에 사진술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을 잘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변형 작업들을 했습니다. 지금 포토샵으로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요. 그 결과물도 지금 것보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정도로 그 나름대로의 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금 보면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사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진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찍어야만 한다 라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편협한 생각은 애시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확장되어 있는 개념으로서의 도구,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기록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창조 욕구를 사용하는 도구로서 아주 효과적인 매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조금 넘어가서 좀 근대로 넘어올 거예요. 지금은 특별한 목적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미라든지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성이라든지 멀티 익스포저라든지 다중인화라든지 채색이라든지 스테레오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포토 몽타주라는 형태가 존재해요. 뭐 정치적인 걸 빼고 포토 몽타주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요 시대에는 정치적인 이슈를 위해서 포토 몽타주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한 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알람과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런 것들 해주셔야만 저도 힘이 나고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